자,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이 또 이 세트가 더욱더 중요한 세트로 지금 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아 김보미 선수와 백민주 강지은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앞선 남자 복식에서도 마르티네스 선수의 초구 성공 이후에 크라운 혜태가 손쉽게 점수를 쌓았거든요. 네. 김민아 선수가 이 초구 배치 맞춰줘야 되는데 복식에서 승률이 아주 높아요. 17승 12패. 자, 방향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네. 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뱅크샷 성공하는 김민아. 네, 지금 아주 정확한 두께에 맞고 득점이 됐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공이 모이긴 했는데 네, 각도가 조금 불편합니다. 네. 뱅크샷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두 목적구를 공략하기에는 브릿지가 나오지 않는 지금 노란 공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장쿠션 먼저 맞추는 장장단으로 설정을 하다가 지금 바꿨죠. 그러네요. 위치를 바꿨습니다. 네. 3뱅크 이후에 지금 하얀 공을 먼저 맞추고 한 쿠션 이상이 더 맞아야 돼요. 자, 밑에 쪽으로는 이후에 그렇지만 아, 회전이 네. 걸리죠. 김민아 선수는 지금 아래쪽이 아닌 네. 하얀 공 지금 위쪽이죠. 네. 위쪽을 빗겨내려고 했는데 자, 지금 뭐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운 혜태는 백민주 선수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복식에서 14승 14패. 와우. 네. 어, 역시 힘이 있습니다. 백민주. 어, 지금 각도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네. 짧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각도인데 내공을 완벽하게 죽여냈어요. 회전량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심, 네, 거의 중심 약간 중간 아래 당점에서 네, 각도를 잘 꺾어냈습니다. 자, 지금 빨간 공 가까이 있는 공, 네, 길이 좀 없어 보이죠. 크게 돌립니다. 네, 지금 회전량을 빼고 돌렸는데 네. 약간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공격도 상당히 자, 시험적이고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격이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자신의 공과 빨간 공의 위치가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었고요. 네. 나갈 수 있는 뭐 방향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강지은 선수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감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김보미 선수 복식에서 20승이에요. 네. 정말 엄청난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김보미 선수 가볍게 첫 득점을 올립니다. 지금 팀 리그 전체 선수 중에 가장 승률이 높았던 김보미 선수인데 최근에 2위로 네,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자, 회전이 남아있네요. 네, 깔끔하게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대회전으로 조금 두께 사용을 하면서 네, 잘 빼냈고요. 점으로 네. 완벽하게 지금 연결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네요. 네. 내공에 힘을 잔뜩 실어주면서
최대한 길게 갈 수 있도록 김범희 선수가 또 해결을 했습니다. 김범희 선수 최근 모습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공에 뭐 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격들이 연결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앞돌리기 아, 짧게 깔끔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샷에 있어서 자신감이 좀 엿보여요. 네, 실력 향상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의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김범희 선수가 지금 딱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숨에 넉점을 만들어냈고요. 아, 지금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본인은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자신의 첫 공격의 하이런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도 내공이 조금 불편한 지점인데 완벽한 두께와 지금 스트로크 사용이 되면서 계속해서 좋은 득점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나머지 이제 2점이죠. 자, 지금 조금 얇은 두께 필요하죠. 어, 이번에도 하지만 살짝 지나가네요. 네, 김범희 선수가 아주 예민한 두께보다는 오히려 두께에 조금은 더 사용하면서 짧아지는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이 짧아졌어요. 네. 자, 이어서 강지은 선수입니다. 단식에서 2승, 복식에서 14승, 1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단식에서 아직 패가 없는 강지은 선수. 그렇죠. 네, 아주 얇은 두께인데 두께가 좀 두꺼웠네요. 코너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 지금 이 배치 실패 이후에 네, 너무나 좋은 공을 지금 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민아 선수가 이제 마무리까지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배치가 나와 있어요. 네. 뒤돌리기 가볍게 교차를 했고요. 점수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기회다 보면은 또 이렇게 놓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죠. 아, 좀 더 확실하게 교차를 시켜주고 5 쿠션으로. 사실 뭐 김민아 선수는 출발과 동시에 뭐 어느 정도 득점 네, 생각했을 텐데. 네. 네, 딱 빠져나갈 수 있는 또 그 지점으로 빠졌고요. 백민주 끌었습니다. 자, 스핀볼 좋아요. 회전 좋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또 그 실수 하나가 또 이 세트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모르는 네, 지경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7대 2고요. 여기에서 한 많은 득점도 아니고 한 3점 네, 그리고 뭐 3점, 4점 이 정도 점수만 한 번 나와도 또 김민아, 김보미 NH농협카드 선수들이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죠. 그렇죠. 선수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렇게 세트 포인트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더 많은 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한 점차 승부, 네. 꼭 끝까지 가는 세트 승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어줬는데 회전량은 네, 남아있지 않네요. 제 2 목적국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장타 득점, 5득점을 뽑아냈던 김보미 선수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 멀리 배치를 시키면서
김보미 선수 조금 어렵게 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죠. 김보미 선수가 지금 뱅크샷 시도인데 자, 완벽하게 하얀 공 그리고 좋은 두께 맞아야 돼요. 하지만 옆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이 득점이 성공했으면 그대로 2세트를 따낼 수 있었던 NH동협 카드인데요. 네. 마무리를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자, 이러면 다시 기회는 크라운 혜태로 넘어가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크라운 혜태가 점수를 한 점 한 점 이렇게 또 쌓아가는 경기가 진행이 되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득점이 없는 강지은. 자, 빗겨내면서 또 짧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빨간 공은 빼냈고, 좋습니다. 네. 섬세한 컨트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빗겨치기가 아닌 뒤돌리기였죠. 그렇습니다. 빨간 공이 빠져나가는 타이밍이 절묘했네요. 네. 살짝 끌어주면서 그 타이밍을 만들고 그리고 내공 컨트롤까지 잘 해낸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7-3, 넉점 차가 됐고요. 지금 뭐 빗겨치기 각도가 충분해 보이는데 노란 공의 왼쪽 자. 빗겨치기 좋은데요? 네, 네, 득점 성공! 그리고 저 정도면 뱅크샷 공략할 수 있는 배치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공격의 공타 이후에 지금 연속 2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 지금 뱅크샷을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할지 지금 짧은 각도 있는데 아주 긴 5 쿠션으로 네, 시도합니다. 자, 돌아 나오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네. 단숨에 넉점을 뽑아내면서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예요. 강재현 선수 이 5 쿠션에 자신감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승부사인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점을 더 추가하면 이제 승부는 원점이 됩니다. 아, 득점 이후에 지금 목적구들이 쿠션 쪽에 좀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원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벤치 타임아웃이 적용이 되겠고요. 김재근 선수가 재빨리 움직이는데요. 김재근 주장이 또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할지. 뭐 옆돌리기 공략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배치이고 오히려 쿠션에 더 근접해 있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뭐 뱅크샷 걸어치기를 뭐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아주 두꺼운 두께로 밀어주는 뭐 시도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과연 크라운 혜태 라운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지. 만약에 걸어치기 시도면 5 쿠션 이상이에요. 노란 공을 좀 얇게 거는 거죠. 아, 지금 빗겨치기 시도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네요. 하지만 네. 회전량 전달도 제대로 못했고 살짝 키스가 나지 않았나. 네. 붙어있는 공을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바로 첫 번째 키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네, 키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김민아 선수 자, 길게 코너 돌았는데 너무 코너인가요? 이게 빠지네요.
아껴서 코너까지는 잘 빼냈습니다만은 네. 득점까지 연결은 안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공이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자, 이러면 다시 기회는 크라운에테 백민주 선수인데요. 자, 지금 뭐 진행 좋습니다. 네. 득점까지 연결됩니다. 7대 7 동점. 아, 두께 공략도 잘 됐고 회전량 전달도 아주 잘 된 득점이 나왔네요. 자, 어느새 7대 7 동점이 됐고요. 백민주 선수는 공타 이닝 없이 계속해서 한 점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명의 선수가 점수를 다 뽑아낸 지금 2세트 경기 진행인데. 아, 그리고 한 번 더 쓰네요. 네. 자, 지금 여자 복식 2세트에서 두 개의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지금 아, 김재근 선수 바쁩니다. 네. 지금 뱅크샷 투뱅크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 뭐 공을 직접 공략하는 대회전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 점짜리로 갈지 아니면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지. 자, 여기서 만약에 그 승부수가 통하게 되면은 그대로 2세트 역전승으로 따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 뱅크샷 가네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아, 하지만 노란 공이 맞지 않았습니다. 각도를 크게 봤나요? 네. 생각보다 차이는 좀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뭐 회전량을 이용하는 뭐 시도가 아닌데, 자, 네, 약간 회전이 들어가면서 지금 노란 공 맞춰내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기회는 NH 농협 카드입니다. 자, 김보미 선수도 지금 원뱅크 시도할 수가 있죠. 아, 너무 얇은 두께네요. 그대로 빠져나가요. 자, 양팀 모두 단숨에 두 점을 노리는 공격을 해봤는데 네. 득점으로 연결은 안 됐고요. 너무 얇은 두께로 그대로 코너를 돌아 나옵니다. 지금 7대 1 상황에서 7대 7이 된 지금 경기 진행이다 보니까 자, 김범희 선수도 네, 안 떨릴 수가 없죠. 네. 크라운 혜태의 강지은. 자, 앞돌리기 포쿠션 코너까지 잘 돌았습니다. 괜찮은데요? 여기서 득점 네. 성공합니다. 역전을 성공하면 크라운에테. 아, 7대 1의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8대 7이 됐습니다. 네. 아, 지금 득점이 되는 과정에서 이 빨간 공이 조금 얇게 맞다 보니까 다음 공이 조금 어렵게 배치가 됐어요. 조금만 두껍게 맞았더라면 뭐 옆돌리기가 너무나 편하게 나왔을 텐데. 자, 지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과연 강지은 선수가 2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자, 뒤돌리기로 회전량이 아, 아~ 여기서 빠지네요. 일단 한 점을 올리는 그 과정은 괜찮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빨간 공이 조금만 더 올라왔어도 지금과는 네. 다른 선택이었거든요. 그렇죠. 뒤돌리기 좁은 각은 항상 이제 회전량을 또 맞춰내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네. 아, 김민아 선수.
아, NH 농협 카드도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김민아 선수는 아주 지금 넓게 빗겨내면서 긴각도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자, 횡단이 조금 더 득점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회전은 지가 네가 하세요. 대통령이 치면 바로 오는 쪽으로 칠 거야. 시원한 거만 쳐. 이렇게 치는 건 어려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확률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짧은 길로 네 선택을 하라는 지시고. 자 이제 김민아 선수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배치 풀어내면 자 팀의 영웅으로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횡단 아, 그렇지만 너무 많이 코너 쪽으로 향하네요. 네. 양 팀이 합쳐서 지금 2세트에만 벤치 타임아웃 3개를 사용했는데 득점까지 연결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세트 포인트 상황의 크라운 혜택. 자, 백민 선수가 자,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빗겨치기를 길게 시도합니다. 오, 키스 없었고 지금? 단 쿠션 이후에 하. 확률 높은 쪽으로 시도를 하긴 했는데 회전이 좀 너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키스 위험도 있었고 자,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지금 이 정도면 자, 기회가 생긴 거죠. 오른쪽으로 돌려서 짧게 일단 한 점 성공합니다. 8대 8 동점이 됩니다. 양 팀 모두 다 세트 포인트 상황이고요. 네. 자, 마지막 1점이 자, 지금 어느 정도 눈앞에 보이는 배치이긴 한데 자, 빨간 공을 좀 얇게 컨트롤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빨간 공이 내 공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긴데요. 이 지점에서 바로 네. 이 빨간 공의 컨트롤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흰 공까지 도달하지 않게는 할 수 있었지만 내 공과의 만남이 있었네요. 네. 좀 더 틈을 만들어 주면서 시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또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면 바로 목적 구간에 키스가 있기 때문에 그 두께 사용은 할 수가 없었죠. 네. 진검승부 이어집니다. 강재은. 자, 지금 이 옆돌리기에도 아주 어려움이 있는 배치인데 노란 공은 빠졌고 와, 득점에 네. 성공합니다. 아, 이렇게 크라운 혜태가 정말 대역전승을 보여주는 2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7대 1 상황에서 지금 이 세트를 뒤집은 거예요. 네. 네. 아, 백민주 강지은 선수가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네, 끝내는 이 어려운 공 마지막 1점을 네, 강지은 선수가 해냈습니다. NH 농협 카드의 김민아 김보미 선수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지만 아쉽게 이 세트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